오늘은 메주미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마네시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입니다. 나 영화도 보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그래. 근데 하고 싶은 게 좀 많아 보이네요. 나는 술도 먹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안주를 즐기고 싶고 맨날 먹잖아요 술. 촬영 때만 먹었어. 촬영 때만. 근데 야 그것도 조절하면서 먹잖아. 맨날 우리 영상 찍을 때마다 마무리는 항상 또 술이었잖아. 그러니까 술 없는 영상을 좀 만들어보자고. 근데 마무리가 항상 술이었으니까 낮술을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은 공정하게 정해. 가위바위보로 우리 데이트를 정한다고? 이긴 사람이 코스를 정하는 거야 하나씩. 잠깐만 기다려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면진격 가위바위보! 낮에 술 마시면 생기는 일. 기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딨냐고. 원래 전쟁의 기본은 기습이야. 전쟁 중이야? 습격이고. 데이트 코스 정하는 건 전쟁이 맞죠? 지금 배고프지? 살짝? 아 그러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면 두 번째 코스? 두 번째 아 코스 그냥 아예 싹 정해버려? 어어. 가위바위보! 아싸! 아니 뭐 첫 판 줬으니까. 딱 밥 먹고 나 피크닉 가고 싶어. 방화수류정 알아 혹시? 방화수류정 거기 그 막 호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 소년 소녀들 그래. 모여가지고 한 잔씩 또 때리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는 밥 먹었으니까 이제 차 한 잔 이렇게 가볍게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 거기서 피크닉 세트까지 대여를 해준대. 그 뭐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그래. 옛날에 톰과 제리처럼 막 이렇게 바구니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맞아 근데 그렇지. 조금 비싸.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 대여하는데. 아깝잖아. 아깝긴 한데 네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각자 준비하고 옵시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돗자리 빌리는데 돈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 집을 뒤져보니 메주미 돗자리를 발견해 몰래 챙겨가려 합니다. 돗자리가 있는데 또 사는 건 낭비니까 돗자리를 챙겨갑시다. 거기서 마실 음료수도 하나. 이야 이 정도면 진짜 100점짜리 피크닉을 즐길 수 있겠네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폭염주의보 뜬 거 알아? 그 사우나 들어가면 알지 숨 안 쉬어지는 거. 지금 그 상태야. 요즘 날씨 보면 상당히 제정신이 아닌데 이날은 특히나 더 더웠던 게 진짜 뭔 한증막에 옷 입고 들어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덥구나. 진짜 몇 도야 한번 쳐봐야겠다. 오늘 진짜 35도야. 아 35도야 진짜로? 아니 왜 로데오 아니고 시장을 들어와. 로데오 말고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맛집이 있어요. 뭐든 좋으니까 일단 들어가고 싶어.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완벽한 데이트 코스에 도착할 테니까 바로네 바로야. 진짜로? 진짜로 네. 낮술을 해버리자고? 아 그럼. 네 제가 고른 데이트 코스 낮술 때리기 딱 좋은 철판 부속구이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시원하네. 시원해? 왔어. 안녕하세요. 우와 죽을 뻔했지. 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우리 저번에 와가지고 부속 저거 무한 리필 먹었잖아. 맞아. 그거 말고 오늘은 막창 하나 삼겹 하나 어때? 오케이. 이쪽으로만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될까요? 네? 아, 촬영 얼굴 나오니까 촬영. 감사합니다. 짠. 짠. 너무 좋아. 오늘 아기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여러 군데 그냥 다니면서 놀려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 고생을 시키는구나. 너무 좋아요. 데이트 코스로 좋네요. 나쁘지 않지. 지금 맛있는 게 들어가서 만족스러워요. 맛있고 시원한 공간. 아니 그냥 감자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니까. 그냥 감자인데 우리 내 손에만. 35도에 피크닉 어때? 살짝 무서워질라 해. 솔직히 지금 이 코스보다 피크닉 코스가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사실? 35도에 연못 옆에서 돗자리 깔고 낭만이지 그게. 좀이라도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코스 아니야? 그늘 하나도 없는 어우 쉽지 않은데?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기분 좋게 가게를 나와 바깥 공기를 마신 순간 다시 들어갈까? 와 이거 아까보다 더 더워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야 버스 타고 가자. 버스 타고 가자. 택시 타면 안 될까? 뭔 택시요. 우리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건데. 데이트에선 택시 안 타? 쫙 가가지고 버스 타자. 오케이. 와 진짜 너무 덥다.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와 오랜만이다 이 더위. 와 진짜. 이거 봐 사람 한 명도 없지? 다 그 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여기 오려는 커플들 많이 싸웠어. 한 명은 다음에 가자. 하지만 한 명은 꼭 가야 된다. 좀 더 시원할 때 왔으면 좋긴 했겠다. 아 잠깐 돗자리 빌려야 돼. 겉자리? 어. 어?
돗자리? 아, 일단 한번 보러 가자. 아, 그래, 그래. 와, 야, 사람 얼마 많은지 한번 볼까? 어? 어때?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어? 어, 그러게? 아니, 내가 사진에서 본 거는 거의 한강 공원이었어. 여기서 돗자리 피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기도 하고. 오리. 얘도 더워서 나왔나? 오리가니? 어머. 나 태어나서 오리한테 이렇게 가까이 간 거 처음이야. 나도. 심지어 살아있는 오리한테. 죽어있는 오리는. 많이 가까이 가봤지. 쭈쭈쭈 하면 알아듣나? 나 그거 피크닉 대여하는데 좀 찾아볼게. 돗자리는 내가 챙겨왔어. 돗자리? 어, 돗자리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집에 돗자리가 있나? 쫌쫌이 예전에 유치원 체육대회 하고 받은 거 있잖아. 야, 아, 감성. 감성 다 무너지잖아. 돗자리는 어차피 안 나오잖아. 완전, 야, 돗자리가 다야. 나 참. 아, 그리고 음료수 시원한 얼음 저기도 가져왔어. 뭐 바리바리 싸. 뭐야? 미쳤나봐. 야, 여기 술 안 돼. 아, 공원은 술 안 되나? 안 되지. 내가 그럼 이거 왜 가져왔어? 오늘 감성 챙기러 왔다고요. 내가 챙겼어, 감성. 아저씨 감성이잖아. 나 갈래. 나 대형품 불러올게. 너 가면 나 이거 바로 나발까? 내가 나발까? 경찰 불러와. 뭐 마네시 놀리는 건 이쯤하고 이제 진짜 돗자리 빌려와서 사진 좀 찍어보려 했는데 빨리 이동하자. 너무 덥다. 잠깐 옆에서 사진 찍는 동안 생각이 바뀐 마네시입니다. 돈 썼어도 한 5분 만에 접었을 것 같아. 가자. 헬스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로 가자. 여기 그늘이야. 가슴에 땀 고여. 어디? 만져보자. 아, 들어와. 누가 보면 진짜 만진 줄 알겠어요. 아. 집 가서 샤워할까? 그럴까? 진심으로 고민하던 와중 커피집이 보여서 냉큼 들어왔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하냐고. 그렇게 사랑 고백도 한번 해주고 3차 데이트 코스로 야외는 무리일 것 같아 근처 술집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소강 상태가. 그래도 후반엔 잘 화해했다고 합니다. 와, 거의 한 뭐 2, 3차 끝내고 시간이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밝다? 진짜 지금 몇 시야? 이거는 낮술을 이래서 즐기는구나. 아까보다는 확실하게 어두워지긴 했어. 아, 그치. 그래도 밤인데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지? 잠깐만. 7시 49분. 45분. 어? 저 안쪽에서는 우리가 싸우느라고 이제 별로 저기를 못 찍었는데. 아, 싸우는 것도 영상에 들어가는 거야? 뭐, 잘 먹었습니다. 그리 바로 집으로 와 쓰러져 잠에 들고. 가볼까? 네, 조금 쉰 뒤에 바로 2차전 하러 나왔습니다. 아, 나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야외 햇빛 받으니까 조금 알딸딸한 느낌이 아직 있네. 광합성이 잘못됐나? 어. 우리 이제 1차 아니었어? 어? 형식상으로는 맞기는 하는데. 이 뒤로는 힘이 딸려 촬영을 잘 하진 못했는데 대강 요약하자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1차를 조져주고 그대로 물 흐르듯 2차. 다 마시곤 신나게 달려가서 네, 노래방도 조져주고. 진짜 코피 났어? 그러다가 코피도 나고 마지막엔 와, 역시 국밥으로 해장함 내려줘야죠. 안정기가. 그리고는 집으로 무사 귀가했다고 합니다. 누워! 아닌가? 아무튼 오늘도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